안녕하세요. 홍보정책가 신수연입니다. 완연한 가을이 왔어요, 여러분. 저는 이 삭막한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감성을 찾아 떠나겠습니다. 기타 치러. 제가 신수연입니다. 저 이번에 기타 동아리에 1일 체험하러 왔는데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고인물인데 일단 소개하고 싶어서 반 지희라고 하고요. 강서구청 기타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성규라고 합니다. 기타를 배울 때 중요한 건 기타를 배워볼 건데 네. 속성이기 때문에 네. 이론적인 거 다 제외하고 딱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. 여기 딱 잡으시고 빡 누르세요. 네. 손이 아파야 돼요. 직각으로. 이게 이렇게 잡히면은 다른 줄을 누르기 때문에 소리가 아파요. 네. 그래요? 이게 A코드라는 겁니다. 처음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재능이 있는 건가요? 네. 이 상태에서 한번 쳐보시겠어요? 소리 나죠? 네. 이거를 E 코드라고 합니다. E 코드. 네. 자, 그러면은 우리는 올챙이와 개구리 첫 소절을 해볼 수 있어요. 아, 예. 맞습니다. 올챙이 한 마리. 여기는 개울가에 하고 E로 바꿀 거예요. 올챙이 한 마리 여기까지. 거라쟁 맞습니다. 고향이 어디세요? 저 경남 창원이요. 어? 창원? 네. 저희 PD님도 창원인데. 그래요? 여기 있고 화이팅. 배우죠. 와 이거 진짜 힘들다. 결국 이거는 사실은 연습밖에 답이 없기는 합니다. 꾸준히 하는 게 기타가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에요. 재능이 좀 있어 보이죠? 네. 진짜요? 아니 왜냐면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쳤을 때 소리 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고 아 나 손 아파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지 않고 근성 있게 그래도 끈기 잘 따라와 주셔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! 창원? 네. 저희 PD님도 창원인데.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고생하셨습니다. 감성은 못 찾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이게 기타가 어렵네. 노을이 감성이잖아요. 열정이 되게 있으시달까? 좀 약간 본받았어요. 저도 제 취미를 찾아서 떠나야겠어요. 기타 말고.